안녕하세요. 엘리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승기입니다. 요즘 이제 필러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도 이제 저희 우리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맞으시고요? 대한민국에 공인한 성형외과 전문의 아직 윤승기. 면허는 안녕하시고. 네, 잘했습니다. 필러를 시술하기 전에 어떤 부작용까지 있는지 보통 물어보게 되는데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염증 생길 수 있고 뭐 괴사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디까지 설명해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 설명 가능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부터 항상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네. 뭐 실명 위험이라든지 피부 괴사 위험 이런 것도 다 얘기는 해주는데요. 실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코 주변에 있는 혈관들 쪽으로 필러가 새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해마다 한두 케이스씩 들려오죠. 우리가 보고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죠? 바늘로 할 경우에는 혈관을 뚫을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바늘보다는 캐뉼라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려면 압력이 올라가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적은 용량을 조금씩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도 바쁘고 시술도 바쁘다 보면은 점점 시술 시간이 여유도 없고 좀 더 급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늘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필러를 하고 나서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끝나고 술 담배는 얼마나 안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언제까지 안 가야 되냐 이런 걸 자주 물어보는데 시술을 받고 나면은 일주 정도는 우리가 바늘이나 캐뉼라로 뚫은 피부가 힐링이 되고 막혀야 되기 때문에 사우나나 우리가 찜질방 같은 경우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